확인해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잘 주무시고 몇 시간 뒤에 봐요. 왜요? 이대로는 도저히 못 들어가겠어요. 나 설레봉 하나만 먹을래요. 설레봉이요? 그 짜먹는 거? 네. 선생님 앞에서 긴장 탔는지 갈증 나요. 갈증 나면 얼른 물 마셔요, 들어가서. 빙과류, 단 거 다 안 좋다고 했잖아요. 딱 한 번만요. 안 먹으면 못 견딜 것 같아요. 가요. 놀이터 가서 맛 음미하면서 먹을래요. 아, 이걸 음미식이나요? 살겠다. 너무 맛있어. 안 맛있어요? 아니, 그저 그렇지. 뭐가 맛있어요? 왜 안 맛있냐면 나랑 먹어서 별론 거예요. 여친하고 먹어봐요. 돌멩이를 씹어도 호두 같지. 안 그래요? 몰라요. 여친하고 있으면요 짜릿해요, 편해요? 둘 다요. 완전 좋은 거다 그럼. 생일 축하해요. 12시 넘었어요? 네. 어머님, 이 더운 날씨에 우리 스타님 낳느라고 고생하셨겠어요. 그러게요. 애기들 보면 막 이쁘고 그러지 않아요? 떡대만 있으면 되죠? 나 아직도 설설이라고 저장돼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요? 삼순이로 바꿔요. 내 맘이에요. 어, 엄마. 뭐다? 집 앞인데 시원한 거 사 먹느라고. 바로 들어갈게. 가요. 맘. 맘. 죄송해요. 주무신데. 저 아버진 주무시고 엄마 잠깐 저 좀. 예. 내일 오늘이지? 오늘 오드리 생일이래요. 어머, 그래? 저 10시에 나갈 건데 케이크 가능하세요? 엄마 앞 케이크 먹이고 싶어서. 그럼. 그게 제 발로 왔어? 혹시 오빠랑 만나기로? 어머님. 드세요. 아니. 어디다 버리는 거예요? 저기. 예. 우리 딸이 그냥 가라고 합디다. 아유, 어머님. 말만 그렇지 마음은 안 그래요. 좀 물 한 잔 주세요. 들어와요. 예.
아이고 떡대야. 잘 있었어? 마셔요. 아, 감사합니다. 저 해물탕 사왔어요, 어머니. 제가 끓여드릴게요. 아니에요. 드라마 보고 계세요. 청소하시고 계셨나 봐요? 그냥 살살. 제가 살살 할게요. 아유, 로라가. 로라 마음은 제가 제일 잘한다니까요. 아, 참.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게 제 책인데 사인해서 드리려고요. 성사 씨 이름 인당. 와, 성함도 너무 기품 있으세요. 사임당님, 건강하세요. 황마드림. 먼저 들어가 있어요. 차 대고 갈게요. 네. 뭐가 그렇게 많아요?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먹었어도 한 번 더 먹으라고요. 생일밥. 어머나. 오셨어요? 네. 이분은 드실 거 있고 저만 주문할게요. 네. 비빔밥이요? 네. 이동준 씨 그저께 다녀가셨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드라마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케이크도 어머니가 구워주신 거예요? 어떡해. 축하 노래는 없어요. 네. 불러줘요? 민망스러워요. 이걸 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아침에? 새벽부터 만드셨겠죠, 메이비? 곡 식기 전에 얼른 들어요. 왜 말씀드려가지고 어머니 고생시켜요. 얘기했죠. 우리 어머니는 음식 만드는 게 기쁨이시라고. 케이크 하나만 구워달랬는데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열렬한 나무 팬이시라. 미역이 어쩜 이렇게 부드러워? 이런 미역 요즘 드문데. 입에 맞아요? 너무 맛있어요. 나 미역국 좋아해요. 배고픈데 같이 먹어요. 실은요, 저 미역국 오늘 못 먹었어요. 왜요? 엄마가 저 생일인 거 모르시는 거예요. 집안 이렇게 되고 기억력도 안 좋아지시고 깜빡깜빡 하세요, 한 번씩. 워낙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모르니까 병원은 모시고 가봐요. 드라마 끝나면요, 혹시나 해서 조카들 이름 여쭤더니 정확히 말씀하세요. 케이크 먹지 말래더니. 오늘만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식사하고서요. 나 인복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이거 양념장 좀 더 넣을까요? 간 좀 봐주세요. 적당한 것 같아요. 아이, 어머니, 저 이제 32살이에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아, 예. 그냥 이름 부르시고요. 아니면은 그냥 편하게 황 작가라고 하시든가요. 시작하시죠. 아, 지금 조금. 이제 푸기만 하면 돼요.
아, 해물탕이니까 김치만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뭐. 이 세상이 참 편해요. 양념까지 갖춰서 다 손질해 놓은 거 사다가 끓이기만 하면 되고. 그쵸? 어머니 수저는 어디 있어요? 어, 거기 위에 찬장에. 아. 인주시개. 아, 예. 김치는요? 어, 냉장고 둘째 칸 통에 있어. 어머니 그 로라가 매니저 얘기 한 번씩 해요? 뭐라고요? 그렇게 잘한대, 잘 챙기고. 완전 거짓말 선수예요. 로라한테는 여친 있다고 하고 연출부엔 없다고 하고요. 떡대도 자기 개래요. 제가 아는 것도 모르고. 왜 그럴까? 제가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로라가 말을 안 들어요. 푹 빠져서. 내 얘기할게. 네. 자, 김이라도 사올 걸 그랬나 봐요, 어머니. 탕 하나만 있어도 밥 먹지. 여기 몇 가지가 들어갔는데. 제가 퍼드릴게요. 어쩜 이렇게 하는 짓이 정겹고 이뻐? 자, 이게 참 냄새는 그럴싸해요, 어머니. 드세요. 시원해. 저도 나이 드니까 이런 탕 같은 게 땡겨요, 어머니. 옛날엔 양식만 좋아했었는데. 우리나라 음식이 건강식이래잖아. 예. 얼마 만에 먹어보는 해물탕이야. 저도 은발 염색 같은 거 있으면 어머니처럼 해보고 싶어요. 왜? 너무 멋있으세요. 별게 다 멋있어. 머리라도 좀 적당히 세면 작가 같을 거 아니에요. 하긴 좀 길러봐. 연륜이 있어 보이게. 그렇지 않아도 기르고 있어요. 로라도 기르라고 했고요. 아, 조심하세요, 까시. 떡군 미안. 냄새 죽이지? 우리 로라한테 배웠구만. 로라도 껄핏하면 떡군 하는데. 예. 생음악은 아니지만요. 내년엔 내가 직접 불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축하해요. 고마워요. 진심 감동. 여자친구 너무 좋겠다. 정말 사는 거랑은 다르네요. 나 케이크는 못 만들거든요. 한 달에 한번 어머니께 부탁할게요. 내일 어머니 모시고 나오세요, 저녁에. 왜요? 사는 밥이지만 밥 한 끼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맨날 얻어만 먹고. 드라마 끝나고요. 어쩜 이렇게 솜씨가 좋으실까. 저 실물 안 궁금하시대요? 궁금해하시죠. 그러니까요. 직접 감사 인사 드려야죠. 전화할 테니까 그냥 맛있게 먹고 연기만 신경 써요. 연기 잘하라고 엄마가 챙겨주시는 거예요. 네. 아까요. 분장팀의 새로운 막내한테 눈인사라도 좀 하지. 본체만체예요. 새로 왔어요? 사람 얼굴 안 봐요? 난 볼 일 있는 사람 얼굴만 봐요. 이럴 땐 무심해. 온갖 여자들 다 흘끔거리고 다니는 거 뭐 좋아요. 흘끔거리래요? 인사치레하라는 거지. 알았어요. 얼굴도 곱상하고 예쁘장하더만 눈에 안 들어와요? 난 내 식구밖에 안 보여요. 내 배우, 내 여친.
이 다음에 바람도 안 필 사람이고. 우리 계약서 나중에 회사 차리면 써요. 지금 써봤자 법적 효력도 없어. 언제 차려요? 잘하면 투자자 생길 것 같아요. 위험한 거 아니에요? 내 돈 갖고 시작해야죠. 그렇죠? 아, 이거 달다고 해서 샀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깎을게. 예. 입맛 없었다가 모처럼 잘 먹었어. 더운데 끓여줘가지고. 해물탕이 맛있었던 게 아니라요. 저랑 드셔서 그래요, 어머니. 저도요. 큰 누나가 레스토랑 나가고 밥 혼자 먹으면 아무 맛도 없었거든요. 밥은 같이 먹어야 돼요. 그렇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줄도 안다는 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로라요. 얼마나 애교 많고 싹싹하고 정이 많아요. 제가 거기에 반했잖아요. 막내라 애교 덩어리지. 배우가 돼가지고 마음고생 몸고생하는 거 보면서 속으로 너무 속상했어요. 그러게. 지는 속으로 오죽했겠어. 그래도 오빠들 위로하고 나 위로해. 정말 공주 못지않게 컸구만. 제가 너무 잘 알죠. 두 번째 만난 날요. 저 쫓아와서 버스 타서는 기사 아저씨한테 버스비가 얼마냐고 묻는데 얘 진짜 뭔가 했어요. 버스를 타봤어야지. 그러니까요. 그때 뭐 알았나요? 상상도 못했죠. 어머니, 저 정말 로라랑 결혼하면 우리 둘 다 참 재밌게 살 수 있거든요. 도와주세요. 로라 마음을 돌려봐. 큰형님이 너무 단단히 약속 받아내셔가지고 저보다는 오빠 말인 거예요. 일만 하고 살려고 작정한 것 같아. 방법은 찾으면 다 있는 거잖아요. 해결해 준다고 해도 싫대고요. 경우가 아니니까. 좋아하는 사람끼리 경우 내세워야겠어요. 누나들도 반대하고. 자기만 마음 굳히면 누나들은 제가 설득한다니까요. 그게 쉬워? 저 남자예요. 남자가 뭐 그런 문제도 해결 못할까 봐요. 인생에 걸린 문제인데. 씨 먹어? 네, 전 씨 있어야 맛있어요. 맞아, 나도. 이거 빼면 무슨 맛으로 먹어? 어머니도 이제 연세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조금만 더 일찍 만났으면 아버님도 막내딸 결혼하는 모습 보셨을 텐데요. 그러게. 저 정말 잘할게요. 로라하고 어머니한테요. 결혼하면 어쨌든 로라도 시끄러워서 정들어야 하니까 누나들이랑 1년만 같이 살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 모시고 살 거예요. 낮에 작업할 때는 어머니한테 와서 할 거고요. 먹어. 참외는 손으로 먹어야 제맛이래요. 이거 먹고 산책 가요, 어머니. 떡대 내리고. 가봐야지. 시간 그렇게 쓰면 돼? 제가요. 6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11살 때 엄마 돌아가셨어요. 부모 정을 모르고 컸어요. 누나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엄마 아빠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머니랑 얘기하고 있으니까 참 좋아요. 나가? 응. 어디? 병원 들렸다가. 잘 됐다. 그 자취한다는 친구 반찬 몇 가지 쌌으니까 갖다 줘. 응. 오빠! 이거? 뭐야? 장조림이랑 어리굴젓 황태 양념해서 재웠어. 저녁 먹고 오겠네? 몰라.